내년 초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2 시리즈의 공식 렌더링이 인도 IT 매체 구일 모바일스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렌더링으로 실제 출시 색상 및 디자인, 그리고 알려졌던 점과 약간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갤럭시 S22입니다. 따로 갤럭시 S22 플러스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아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가장 작은 갤럭시 S22로 보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색상은 총 4가지로 처음 언급된 블랙, 화이트, 그린, 핑크입니다. 예상대로 이 4가지 색상이 기본 출시 색상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그레이, 블루, 베이지 색상은 추후 추가되거나 판매처에 따라 한정 판매되는 색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렌더링에 나타나는 색상은 목업 영상에서 나타났던 색상과 다르게 무광 색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후면 소재가 유리인지 글라스틱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는 중앙 펀치홀 카메라, 그리고 베젤이 좁은 베젤리스 디자인이라는 것에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드디어 베젤의 두께가 상하좌우 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전작들은 최대한 베젤을 줄일 수 있는 곳까지 줄이는 데 집중하여 두께를 줄이는 데 난이도가 있는 하단 베젤이 상단과 좌우 베젤보다 약간 두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갤럭시 S22는 드디어 균형을 이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작보다 상단 베젤이 아주 약간 두꺼워진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얇고 균형을 맞춘 것이 디자인적으로 훨씬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상하좌우가 일치하는 것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일반 모델은 엣지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후면 디자인입니다. 후면 디자인, 카메라는 전작과 비교해 거의 차이점이 없다시피 합니다. 좌측 상단에 최대한 붙어있는 카메라 원프, 그리고 세로 배열의 트리플 카메라가 배치됩니다.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측면 프레임에서 카메라까지 이어지는 컨투어과 디자인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색깔별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블랙, 그린,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후면 색상과 카메라 범퍼의 색상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없는데 화이트 색상 같은 경우에는 티가 많이 나는 건지 카메라 범퍼의 색상이 후면 색상과 다르게 약간 어두운 색상이 적용되어 다른 색상들보다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예상되던 점들에서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으로 좌측 측면 프레임의 렌더링을 통해 카툭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모업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카툭툭티, 이중돌출이 아닙니다. 전작과 동일하게 카메라 부분은 평평합니다. 따라서 카툭티도 전작과 막 크게 차이 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음은 울트라 모델입니다. 색상은 총 4가지로 블랙, 화이트, 그린, 로즈입니다. 원래 초기에 알려진 색상은 블랙, 화이트, 그린, 레드였기 때문에 레드 색상이 기본 색상에 포함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 렌더링에는 터키시 로즈라 알려진 핑크색 같은 색상이 포함됩니다. 울트라 모델은 S펜의 색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4가지 색상 모두 S펜 몸체의 색상은 검은색이고 외부로 드러나는 버튼 색상만 본체의 색상과 동일합니다. 한정 색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색상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전면 디스플레이입니다. 중앙에 펀치홀 카메라, 그리고 베젤리스 디스플레이입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에 종속되는 모델이지만 갤럭시 노트의 정식적 속작이기 때문에 직각적인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시리즈 유일하게 엣지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배경화면으로 인해 상단 베젤은 잘 보이진 않지만 하단 베젤은 살짝 보이는데 갤럭시 S22의 렌더링과 비교하면 거의 차이는 없는데 울트라 모델의 하단 베젤이 약간 더 두껍습니다. S22처럼 상단 베젤과 하단 베젤의 균형이 맞춰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갤럭시 노트 10 이후 적용된 디스플레이에서 크게 기조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후면 디자인입니다. 알려진 대로 갤럭시 S22, S22 플러스의 디자인과 다른 카메라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카메라 범퍼 내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그냥 카메라 렌즈만 따로따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만 변화했지 전체적인 카메라 배열은 기존 울트라 모델과 비슷합니다. 좌측 측면에서 카툭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카메라 렌즈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S22와는 다르게 평평하지 않고 오른쪽에 배치된 레이저 오토포커스와 망원 카메라는 좌측에 배치되어 있는 트리플 카메라보다는 좀 더 얇습니다. 이번 갤럭시 S22와 S22 플러스의 공식 렌더링, 몇 가지 디테일한 부분에선 예상했던 점들과 다른 부분이 있었으나 큰 틀에선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작인 갤럭시 S21 시리즈는 색상이 약간 캐주얼한 느낌을 주었는데 이번 S22 시리즈의 색상은 채도가 낮은 어두운 색상입니다. 울트라 모델을 제외하면 카메라 스펙을 제외하곤 막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가는 시리즈는 아닌데 보통 이렇게 완성도를 챙기는 시리즈가 만족도가 높습니다. 디테일한 변화점들이 사용자 경험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S22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